네,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3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튜디오가 와, 이렇게 좋은데. 아니, 소리가 울려요. 동굴 소리가. 너무 넓어가지고 소리가 울려요. 와, 이 성수대로에서 없는 살림에서 쉬어 짜내가지고 또 출연자들의 그런 편의와 그리고 시청자들의 우리 구독자분들의 그런 뭔가 컨텐츠의 질적 네.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스튜디오도 새로 또 마련을 했습니다. 쉬어 짜내서가 아니라 네. 빚져서. 빛을 짜내서 빛을 짰어. 빛내서 짠하다 진짜. 네. 화질도 더 좋아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화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화질이 좋아졌어요. 네. 카메라도 모니터 보시면 아니죠. 네, 카메라는 그대로인데 조명이 달라졌나? 조명이 달라. 조명이 어두워서 지금 화질이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조명이 더 밝아질 겁니다. 이거 조명이 좀 예. 어두워서 김원식 네. 평론가님 어떠세요? 좀 당황스러운데요. 되게 뭔가 갖춰진 그런 스튜디오 느낌이어가지고 네. 저희가 또 더 열심히 해가지고 네. 빚진 것 갚도록 아유 감사합니다. 노력을 해야죠. 예, 진짜 여러분들도 여러 콘텐츠 많이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오프닝에서 먼저 치고 나갈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뭐 저는 그 오피스 누나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피스 누나요? 네. 그게 뭐지? 오피스 누나는 제목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오피스 누나? 좀 약간 설레. 약간 설레. 네, 여기 하트 아니 오피스에서 일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오피스 누나 그런 거. 아 그러게요. 전 어디서 일해요? 현장에서 일해요? 어디서 일해요? 이상한 거 다른 거 생각한 거 아니야 혹시? 뭐요? 아니 오피스 누나니까 뭔가 오피스에서 딱 정장을 입고 딱 열심히 일하는. 그 누나의 모습, 연상. 상사의 모습. 상사. 네. 제가 사회생활을 일찍 해가지고 23살에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대부분은 이제 제가 모시던 분이 여성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제가 픽업 가고 또 이렇게 데려다주고 막 그게 또 제 일이었거든요. 진짜 오피스 누나를 섬겼어요. 네, 네. 그런데 살짝 설레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짜? 진짜? 아니 근데 일을 그렇게 당했는데 설레요? 네? 아니 그래도 뭐 모르겠어요. 약간 변태. 일을 주니까 너무 설렜어. 교육비도 막 가르쳐주고. 악성이야? 네. 좀 그랬어요. 근데요. 아니 근데 실제로 네. 지금 그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하면서 네. 그 회사에 흔히 말해 사수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수 역할을 하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막 뭐 민준 씨도 그걸 직접 경험을 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벌써 2010년도 초반이었나? 네. 그 고 어림에 지금부터 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네. 정확하게 기억은 그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남자들이 좀 득실득실한 커뮤니티에 일종의 뭐 연재되는 글같이 수필같이 올라왔어요. 뭐 팬픽 약간 이런 느낌처럼 팬픽도 아니고 하여튼 진짜 수필처럼 오피스 누나 이야기 경험담이지 뭐. 경험담 경험담이 올라온 거야. 근데 진짜 안 누를 수가 없겠다. 제목이 오피스 누나 이야기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사람이야. 확 끌리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그거가 굉장한 조회수를 그 받으면서 네. 대박을 쳤거든요. 그런데 이게 웹 소설이 됩니다. 출간이 돼가지고 또 뭐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웹소설이 돼서 거기서 또 조회수가 많고 그걸 출간까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웹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원소스 멀티 유즈의 어떤 성장 방식을 갖다 보여준 그런 아주 대중적인 컨텐츠 창작 방식의 새로운 형태가 완성이 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쪽 글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소설이 됐다가 그다음에 웹툰까지 오는 거. 이제 영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이 만화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줄 알았더니 그걸 이렇게 제목이 확 끌리는데요 라고 말한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는 기사더라고 전부. 확 끌리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 성인지 감수성이 모자라대요. 엥? 그 여성단체가 뭐 공식 논평도 발표했어요. 아니 근데 뭐 워낙 또 기계 감수성 막 이런 미친 소리들 또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로봇 뒤집어지면은 일어나라고 해서 로봇을 뒤집어놨는데 네. 그거 갖고 뭐 아니 개를 잡아먹는 인간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식용개는 따로 있어도 된다 이런 인간들이 그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어쨌든 안 저는 더 안타까운 게 그 웹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그 새로운 창작 방식이나 또 웹툰 작가들의 또 어떤 고충 이런 것들도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하나도 전달이 안 됐어요. 그게 핵심인데 사실은. 그래서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 게 뭐냐. 아까 그 컨텐츠 진화 과정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약간 경험담을 올렸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웹툰을 만들고 네. 웹툰을 만들고 이제 드라마까지 만든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웹소설이든 뭐 웹툰이든 간에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대체적으로 이 웹소설이나 웹툰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큰 유형이. 예전에 거슬러 나가면 대체로 전에는 자기 홈피에다가 맞아. 아. 자기 맞아. 이름을 내걸고 연재라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인기가 있으면 포털에 노출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포털이 잡아먹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웹툰 하면은 대부분 그냥 포털에 있는 뭐 네이버 다음에 있는 그렇죠. 또 웹툰만 떠올려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장르적으로 치우칩니다. 아, 그렇죠. 아. 왜냐면 될 것만 비즈니스가 돼버리니까 네. 확실히. 그러니까 작가 발굴에 있어서도 잘 될 듯한 그런 사람들만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인기 작가가 아니거나 등용을 안 하신 사람들도 한쪽에 연재를 하긴 하게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창작 대가를 주진 않아요. 근데 포털의 이용자들을 많이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분명히 그 사람들이 기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돈을 안 주고 근데 거기서 또 성공하게 되면 막대한 수익이 벌어지니까 울며 거자에 먹기 식으로 아. 자기 무료로 콘텐츠를 다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이상적인 것은 뭐 자기 홈페이지에다 했을 때 주변에 인기인이 모이는 거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네. 예, 어떤 취향이 같은 거나 좀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진입 장벽이 없이 누구나 다 글을 연재하고 그래서 반응이 있게 되면 이거를 다시 웹소설이나 웹툰이나 드라마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무슨 이름과는 상관없이 그 콘텐츠 생산 과정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사가 그런 걸 취재하는 기사가 나와야 되잖아.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대선 후보가 가서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고 하는 걸 선택해 봤는데 그 얘기가 원래 이렇게 창작이 돼서 이렇게까지 온 거다. 이런 걸 써야 되잖아. 근데 확 끌리는 데가 확 끌리는 데요. 화끈한 데요. 이거 갖고 싸우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웹툰이 사실은 대다수는 돈을 제대로 못 받고 그 일종의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예술인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그게 핵심인데. 아니 대통령 선거 때도 이런 거 얘기하지 않으면 언제 얘기할 거냐고. 그러면 진짜. 점점 더 이것만 확실하게 머리에 남잖아요. 제목이 선정적이면 팔린다. 그렇잖아. 그러면 선정적인 제목 달기만 부추기는 그런 그렇죠. 효과를 내니까 언론이 오히려 선정성을 더 강화시키는 짓거리들을 하더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 실제로 네. 연극을 하셨던 분으로서 네. 그런 이재명 후보의 그런 기본소득 이야기들, 네. 공약들 이런 것들에 공감을 좀 하시는지. 공감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한 달에 한 30만 원씩이라도 이들에게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알바를 하나 정도 끊어도 돼요. 그렇죠. 알바를 끊으면 그 시간 동안에 뭘 하겠어요? 훈련을 할 수가 있고 자기한테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또 이게 예술인끼리 결혼하면 60만 원이 생겨요. 6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 수당까지 들어와. 그러면 있잖아요. 실제로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의 돈이 생겨요. 그리고 그거 외에 또 다른 그 알바를 하고 이렇게 벌이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어떤 보루 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진짜 목숨 걸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을 연기면 연기 이런 데 몰빵을 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집중할 수가 있죠. 그렇지 못하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갑자기 스튜디오 이렇게 되고 아니 뭐 몰빵이 안 되니까 이것저것 막 다양하게 했는데 어느 하나도 끝까지 제대로 못했어. 그냥 평론밖에 못해. 그럼요. 요건 진짜 피부에 와닿는 친정 공감의 이야기입니다. 절절합니다. 예. 아 진짜 K 콘텐츠 위상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불공정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한심한 언론들 일부 언론들에 대한 이야기로 또 포문을 열어봤는데 예.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메인 스토리 오늘의 메인 디시 오늘의 드라마는 연모입니다. 연모. 연모. 아, 연모도 연모. 웹툰 베이스 작품이더라고요. 맞아요. 웹소설 베이스인 줄 알았는데 웹툰이더라고요. 홍찬기 저희 저번에 했던 것도 웹소설? 그거는 웹소설. 네. 소설이고 이거는 웹툰. 웹툰. 홍찬기는 그래서 드라마 하면서 웹툰이 같이 또 발표가 됐고 지금 이 박은빈 씨 주연한 연모는 아마 이것도 소설로 또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소스 멀티유즈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게 지금 KBS 드라마인데 넷플릭스랑 손잡고 지금 뭐 시청률이 아니고 그 순위 10위 안에 드는 그런 드라마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순위가 1위. 점점 내려가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한국에서는 넷플릭스에서 1위. 오. 한국에서는? 네. 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10위권이고? 전 세계에서는 아직 10위권에는 못 들었고요. 아. 네, 연모가 근데 뭐 특히나 이제 아시아 계통에서 굉장히 사랑받고 있고 그리고 시청률은 뭐 7% 8%가 그렇죠. 꾸준히 네. 나오고 있어요. 7.6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그게 KBS 입장에서는 뭐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솔직히 지금 소재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야 꽤 잘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7.6 나오기 그렇게 막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공중파 드라마에서 사실 이제 KBS에서 지난번에 달빛 흐르는 강 뭔가 이렇게 전화 회복 시켜를 했는데 중간에 네. 그 캐스팅 논란이 있다 보니까 주춤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이제 연모를 가지고 그동안에 사극으로 흥행을 잘 못했었는데 네. 그래도 7, 8%는 선방을 하는 거 있는 그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BS가 지금 정통 사극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어쨌든 월화 드라마로서 이런 연모가 좀 젊은 층들이 많이 나오는 청춘 스타들을 대거 또 캐스팅했거든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극에 이제 대체적으로 중후한 배우들만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웹툰을 이제 원작으로 해서 예, 젊은층들을 유입하고 있다는 효과, 창 효과, 윈도 효과는 긍정적으로 좀 봅니다. 그러니까 시청률이 2화 때인가 3화 때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네. 걱정했는데 다시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아직 얘기를 제대로 시작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인 얘기는 이거 사랑 얘기거든요. 연모가 그 자체가 예, 연모 그 자체 사랑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예, 여자의 몸으로 어쩔 수 없이 남자 세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세자는 왜 세자를 책봉을 합니까? 애를 낳으라고 세자 책봉을 하는 거거든요. 예. 정통, 왕족의 정통을 딱 세우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야, 사실은. 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주변에서는 그걸 숨기고 있으니까 결혼을 해야 돼. 그럼 결혼을 남자랑 하겠어요? 여자랑 하잖아. 그럼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좀 야릇한 상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부터 잠깐. 이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오 이게 원작이 이런데 정말 드라마가 됐어? 그것도 KBS 같이 이 보수적인 데서? 그러니까 소재 자체도 아, 그럼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얘기는 안 나와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품은 건 다른 선비가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아내가 있고 이런 한 기구한 여성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동성애 코드 드라마거든요. 네. 그래서 동성애 콘텐츠하고 동성애 코드하고는 좀 다릅니다. 맞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동성애 콘텐츠는 동성애죠. 근데 이 드라마는 동성애 코드에 뭐 그냥 이름 붙이잖아요. 아, 무슨 느낌? 동성애는 아니에요. 그런 느낌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왕세자가 여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남자 주인공은 어떤 감정을 갖게 되냐면 처음 왕세자가 남자인데 자꾸 좋아지는 거야. 그것도 동성애 코드지? 그럼 또 반대로. 반대로 거꾸로. 그게 이제 사실 KBS 아까 말씀하셨지만 KBS는 아직까지는 동성애 콘텐츠를 다뤘다간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좋아하는 감정인데 알고 봤더니 생물학적으로 남녀기 때문에. 아니 이게 사극치고 되게 새로운 주제인 것 같아서 조선시대 때 쌍둥이로 태어난 왕자, 뭐 뒤바뀐 운명 이런 주제는 없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아니요 드라마에 있었어요. 쌍둥이로 태어난 게 있었나요? 나 이거 너무 뻔한 주제 같은 느낌. 아니 점작이 있었어요. 이런 설정을 해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좀 약간 배경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왕이라는 거는 딱 한 명만 존재하거든요. 그쵸? 태양이 두 개 있는 될 수는 없어요. 만약에 태양이 두 개가 되면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권위의 손상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만 태어나야만이 그걸 적통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 어떤 왕실의 요즘 말로 얘기하면 비합리적인 그런 신념이 있었고 전에도 약간 한 작품 정도 다뤘었는데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맨스로 끌어들이면서 사실 초반부에는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잘 짠 각본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세웅 씨가 말씀하신 이런 내용 자체 컨셉 자체가 좀 신선하다라는 거에서는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쌍둥이에다가 그것도 남녀가 뒤바뀌는 설정. 이 설정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가능케 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 매력적인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뻔해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쌍둥이라는 설정 자체는 많이들 사용을 하는 얘기인데 이게 느낌적인.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왕실에 그것도 조선 왕실에 세자 자리에 갖다 놓게 되면 이제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색다른 그런 접근들이 가능해지고 굉장히 잔인한 얘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뭔가 한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연기부터 좀 짚어볼게요. 연기 전체적인 평은 어떤지 김영식 평은. 사실 저는 뭐 연기로 이 드라마를 보고 싶진 않아요. 오, 왜요? 그냥 뉴페이스들이 많이 네. 나오니까 맞아요. 청춘 자체가 너무 풋풋하고 활력을 더 더해주니까 그 자체만도 만족한다는 생각이 들고 뭐 박은민 씨가 과연 이제 여성으로서 남성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이건 좀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는 이미 여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뭐 남자가 얼마나 흉내를 낸다 이거는 사실 논의의 문제로 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사극에 이제 풋풋한 이런 청춘들이 많이 나오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뭐 조연 배우로 발록 있는 그런 배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박은빈 배우 말고는 처음 보는 얼굴들이 네. 많더라고요. 뉴페이스들이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한 시너지와 그리고 새로움 이런 거를 좀 더한다.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뉴페이스들이 나오게 되면은 사극 뭐 이렇게 어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네.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했었는데 거의 뭐 그런 것들이 잘 눈에 띄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젊은 배우들한테도 사극이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구나라는 생각합니다. 아역 배우가 워낙 남장 여자 연기를 잘해가지고 아역 배우 아 그 부분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네. 아역 배우가 1인 2역을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 점에서 색다른 시도였고 충분히 많이 선방을 했고 좀 짧았다. 아, 그쵸.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대장금 이후로 처음 해본 아역 배우가 워낙 또 잘해가지고 네. 그 연기를 박은빈 배우가 좀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전반적으로 사극에서 아역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역들은 이제 곧 오게 될 그런 그 주연들의 그 사연을 미리 앞에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근데 그 설명이 지금 회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전에 대장금 이러면은 뭐 60회 막 이렇게 갔었어요. 그렇죠. 뭐 100회 이상 가는 대하 사극도 있었고. 허준 예. 용의 눈물 그런 거 갈 때는 뭐 앞에 한 10회, 15회 뭐 이렇게 아역을 써도 네. 그게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탑 클래스 배우들의 스케줄을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로 미리 탑 클래스 배우 누구 나온다 그러면서 호기심도 막 풍기고 막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16회 안에 다 끝나잖아요. 네. 모두 다 16회도 길어. 요즘에는 12회짜리 드라마도 뭐 심심찮게 보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역은 1, 2회 때 끝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드라마는 아역 때 충분히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야기가 개연성이 없게 되니까 계속 그 플래시백을 써가지고 아역의 비중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연기들을 잘하고 있고 은빈 씨하고도 지금 조합이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일부러 얼굴을 좀 닮은 그런 친구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 없이 이야기에 녹아가고 있다. 근데 전 연기에서 진짜 아쉬운 거는 이 박은빈 씨의 연기는 솔직히 나는 그 의상이나 분장을 흠잡고 싶지 연기 자체를 흠잡고 싶지 않거든요. 아니 남자로 보이려면 왜 입술까지 발라? 아니 그건 너무 또 리얼리티 아니 근데 약간은 좀 리얼리티 가서 저 한소희처럼 그렇게 막 좀 민낯 같은 느낌이 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분장은 전부 여자로 해놓고 남자 연기를 하라면 너무 부담스럽죠. 그게 공중파의 한계 아니에요? 예. 일단 지금은.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박은빈 씨가 자기 캐릭터는 잘 잡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살아있다는 것이 다른 좀 약간 처지는 듯한 젊은 배우들을 좀 이끌어가고 있다. 박은빈이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정이 우리 유정이 하시면서 네. 친분을 또 과시하셨잖아요. 네. 박은빈 씨랑 어떻게 친분을 아쉽네요. 뭐라 그렇게 얹어 보려고 했는데 앞으로 싸우면 되죠. 앞으로 싸우면 되죠. 조명 한번 해보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세영 씨는 연기 어떻게 보셨어요? 누가 제일 좀 눈에 들어오던가요? 저는 확실히 그 박은빈 씨 연기 경력이 아역 배우 포함해서 25년 정도 맞아요. 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특히나 뭐 남장 여자를 표현하는 부분이나 뭐 말을 타는 부분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게 보였거든요. 박은빈 배우 말고는 어떤 배우가 좀 눈에 띄셨어요?
남자 배우들 진짜 잘생긴 배우들 많던데. 뭐 로운 뭐 이렇게 나오고. 로운이 지금 남자 주인공이죠? 네. 로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요즘에 그 대체적으로 남자 신인 배우들이 꽃미남 스타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꽃미남이면 되게 최고도 약간 이렇게 여리여리. 그런데 로운 씨 같은 경우 최고가 상당히 이렇게 좀 키도 크면서도 예. 각이 잡힌 형태로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당도 그렇고. 예, 네. 맞아. 그런 이제 요즘 젊은 배우들의 특징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코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나 그게 좀 미스캐스팅 같은 느낌이 어떤 거죠? 거요? 박은빈 씨랑 딱 섰을 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뭐가요? 아 그런가요? 아 덩치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게 설레는 포인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옛날 감성이 있네. 그게 설레는 포인트는 같이 왜 소화하면 그러니까 여자 남자 여성분들의 말을 좀 들어봐야 되겠네. 아니 이게 남자로 일단 그려지잖아. 남자 세자로 그려지는 거예요. 아 거잖아. 남자다. 그러니까 서로가 좀 약간은 그래도 아~ 형제처럼 보이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뭐 어른하고 애처럼 보이는 그 정도의 저 덩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리얼리티보다는 일단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로맨스, 러브 스토리. 그렇죠. 약간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둔 것 같아요. 채굽이 예를 들어서 뭐 운동뚱 김민경 씨랑 이렇게 같이 세워둔다고 하면은 채굽이 비슷한 그러면 약간 로맨스 느낌은 잘 안 살 수도 있으니까 정말 그 브로맨스 느낌 아닌가요? 아니 체격을 굳이 비슷하게 하라고 하니까 여기 뭐 아니 키가 세영 씨 정도만 돼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작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박은민 씨가요? 네. 박은민 씨가 키가 작나요? 좀 작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친분은 없으시고 키는 알고 작은 걸로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아 저는 박은민 씨 개인적으로 아까 그 김영식 평론가님이 뉴페이스들이 나와서 거기서 그런 신선한 공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너지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맞아요. 박은빈 씨랑 그렇게 새로 나오는 남자 배우들의 그런 풋풋함과 뭔가 그런 설렘 나오는 것만으로도 뭔가 설렘이 딱 형성이 되는 그런 연출을 되게 사실 저는 잘해가지고. 이게 성균관 스캔들하고 네. 아. 선덕여왕의 화랑들하고 그 뒤에 이어가지고 여성 서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남성 페이스들 뉴 페이스들 많이 대거 배치해가지고 여심들을 사로잡기 위한 인위적인 서사 맞아요. 아닌가 이런 남자 배우들이 있어요. 또 많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십니까? 예. 눈이 즐거웠습니다. 여심이니까 실제로 뭐 살려는 네.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아, 제가 예고편을 보고 볼지 말지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영상미도 좋지만 아, 예고편에서 이미 확 아 당연하죠. 그 남자 배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눈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입꼬리가 여기 이미 늘어나가지고 여기 걸려있네. 깊깊해. 정주행하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김성수 평론가님은 요 드라마에 대해서 뭐 칭찬할 부분 연기 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그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 네. 왕조의 어떤 숙명 그다음에 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지킬 수밖에 없는 그 보수적인 틀거리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딱 보여져요. 여자 세자가 들어감으로써 그냥 딱 보여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갈등들은 그냥 한눈에 다 읽혀야 돼요. 그게 맞아. 좋은 그 드라마의 요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갈등이라고 하는 게 설명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심각한 갈등이고 여기서 사랑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가 그대로 그 둘을 세워놓기만 하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쁘게 더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잔인해질 수가 있어요. 너무 비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에는 더 이쁘게 더 저 뭐 모두 뽀샤시하고 뭐 이렇게 약간 판타지하는 느낌들을 더 많이 집어넣어줘야 그래야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그런 비극을 좀 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호기심이 더 생겨서 집중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튼 본격적으로 비극이 시작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 저는 그 케미, 요 연출 측면에서 캐스팅을 굉장히 잘 버무려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신인 그런 뉴패드를 올려놓고 그리고 연기력은 윤재문 씨나 초반에 왕을 연기했던 그 연극 배우 예, 예. 그런 분들이나 어쨌든 연기의 베테랑 그런 분들로 채워 넣음으로써 뭔가 여러모로 조화를 잘 짰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사실은 그 뭐 연기력 논란 했을 때 주로 신인급들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맞아요. 여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데 저는 이제 그런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연기 관록이 막 20년, 25년 평생 하신 분들의 연기하고 젊은 뉴페들의 연기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그렇죠. 적절하지 않다고 그쵸. 봐요. 그건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출진이나 제작진도 배려가 필요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연기를 할 수 있을 상황으로 몰아넣게 되면 작품 자체도 훼손이고 연기자도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일단 그 뉴페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그 분량이 적절하게 안배돼 있어요. 특정 한 사람한테 몰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또 교차 편집을 하게 되면서 그런 이제 적절한 한도 내에서 연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자꾸 주면서 쌓아가도록 해야지. 처음부터 딱 죽어서 너 뉴페 있으니까 잘해. 그래서 자꾸 스타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 힘들고 계속 악순환을 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기자도 그렇고 스타도 그렇고 계속 기회를 줘서 만들어 가야지. 너무 과도하게 그 사람한테 주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러블리즈인가요? 네. 해체했잖아요. 예. 네. 러블리즈 해체했어요? 네. 오늘 그래요? 올린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얘기 썼냐면 제발 얼굴하고 몸매 평가 하지 말라. 맞아. 너무 힘들다.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매일 그거를 하루 종일 연기 평가도 잘못 가게 되면은 이거 반 인권적이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연기를 잘 모르시면서 막 그냥 평가를 해 버리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그거 제 얘기죠. 예? 제 얘기. 듣는데 뜨끔한 팔놀이 아니었어? 저 솔직히 저는 이번에 기대하고 있는 배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왕 역을 하고 있는 이필모. 네, 맞아요. 이필모 배우가 색달라요. 예, 전 그 친구가 이제 덜 알려져 있을 때 대학로 무대에서 같이 아시는 분이군요. 그렇죠. 또 친구 결혼식에도 가보고. 힘인데. 이렇게 또. 예, 근데 이필모 씨가 이런 사극에 나온 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그 장면들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컨텐츠가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느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좀 당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면 요 산산 침향단. 침향단. 예. 오늘 또 사극과 엄청 잘 어울리네. 그러네. 이거 사극에 협찬 안 해요? 이게 그 경옥가 산삼 침향단인데요. 원래 이제 우리가 한재원 침향단이라고 그 계속 만나왔는데 네. 한재원의 형제 브랜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경옥가 더 큰 공장에서 더 제대로 이제 이 제품을 만들게 됐는데 이렇게 이벤트 기간 동안에 일단은 그 산삼의 함량을 더 높였어요. 근데 일단 한번 높여놓으니까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다시 그렇죠. 그 돌아갈 수가 없어. 줬다 뺏으면 치사하니까. 그러니까. 산삼 원래 5% 들어가 있던 걸 7% 늘렸어요. 거의 50% 이상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딱 씹어보면은 사포닌이 싹 느껴질 거예요. 이전에 침향단보다. 그렇게 이 침향과 산삼과 또 이 녹용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 산삼의 함량까지 높여 놓고 그리고도 가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혜자스럽다. 지금 또 이벤트 기간 한 석 달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은 이렇게 목함에 담아서 그러니까 진짜 고급지게 보면은 이게 완전 사극에서나 나오는 그런 사극에서 함. 옥새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함으로 딱 이렇게 선물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에 요때 많이 사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이벤트 지나고 나면 또 산삼 함량이 떨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요때 그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이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식감이 좋아졌어요. 식감은 뭐 이전에도 좋았지만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새로 차렸으니까 기계도 새로 들어왔나 봐. 그래서 이 초미세 에어미 공법을 하는 기계가 더 좋은 거지. 그래서 더 잘게 잘 부스러지고 그래서 이렇게 더 쫀득쫀득한 식감을 내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010-5552-9010 전화하셔서 성수대로에서 보고 왔다 그러면 충분히 서비스 더 해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모에서 말에서 이렇게 막 떨어지고 다치고 죽고 이런 장면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럴 때 보험 생각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장면들, 액션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말에서 떨어지고 저거 보험 있나?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이 돼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착한보호클리닉 눈에 얘기하지만 저는 다쳐보니까 알겠더라. 갈비뼈도 이렇게 금가 보니까 잠깐 뭐 클릭해서 이거 1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나한테 이 보장자산들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생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뭐가 커버되고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렇죠. 맞아요. 내가 사실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해야 나한테 딱 맞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아무리 공부한다 그래도 계속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꿰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 전체 우리가 들어있는 보험들을 보고 이제 알려주고 빈 구석들을 채워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니까 많이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전화를 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주시고 무료로 와서 방문해서 다 이렇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진짜 착하다. 진짜 이름 그대로. 네. 아, 뭐 가죽 자켓 입고 갈비뼈 나갔다 그러니까 야인시대 같이 약간 컨셉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아파요. 아파요. 알겠습니다. 착한보험 클리닉 꼭 전화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연모가 주는 사회적인 시사점. 아까 두 분께서 다 이렇게 미리 인트로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보세요? 김원식 변호사님. 일단 확실하게 여성 서사가 이제 중심에 왔다라는 점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갈수록 이제 진화하고 있는 사극이고 네. 그 사극의 중심에 확실하게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왕세자의 여성으로 이제 등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층 더 진화했던 게 뭐냐면은 전에는 이제 영화 광해를 생각을 해보면은 광해. 대체로 천민 출신이었는데 이제 왕자와 거지 버전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네. 결국엔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쌍둥이를 어차피 태어났기 때문에 왕족 혈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부자연스럽지 않고 존경과 존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남다르다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예. 비극적 상황이 될 수 있다. 신분제 사회에서. 그러면 이제 응원을 하게도 되는데 결말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맞아요. 궁금해요, 그게. 정말 비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거 비극이 되면은 여성 서사가 들어오긴 했는데 좀 너무 슬프다. 그래서 좀 갈수록 보기가 싫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좀 기대감과 약간 네. 아쉬움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 이전에 이제 그 드라마에서 여성을 소비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특히나 사극에서 여성을 소비하는 방법. 그걸 보면 여성은 항상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존재로 그려졌죠. 그리고 선택을 기다리다가 그 선택을 쟁취하려고 나서면 비극을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장희빈 같은 네. 그 서사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성이 주인공인데 여성 서사가 아니에요. 남자 눈으로 본 여성에 대한 권선징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인천하 이런 드라마가 대하사극이 있었지만 네. 이건 사실은 여성이 여성 서사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실제로 논문들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연모는 본격적인 진짜 여성 서사인 거예요. 사극으로 푸는 여성 서사. 여자가 모든 주도권을 행사하고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선택도 여성에 의해서 모든 결말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 점은 아마 우리나라 사극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 그런 사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의 퓨전 사극이라는 장르의 가치가 다시 돋보이게 됐다. 이건 뭐 실제 현실에서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거를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좀 파격적으로 해서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극을 풀어나가는 게 뭐가 있었나 주도적으로 뭐 이런 게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파격적인 시도다. 실제로 김세영 아나운서는 혼자 지금 여기서 여성이잖아요. 이렇게 뭐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그리고 뭐 여성 드라마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또 굉장히 잘 되고 이런 거에 있어서 그냥 여성으로서는 이게 왜 인기의 비결 그리고 왜 이렇게 잘 나가나 이런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극이 아닌 여성 서사 뭐 너를 닮은 사람 인간 실격 마이네임 다 다뤄봤는데 그쵸. 요즘에 왜 그런 게 인기를 끌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동안 조금 뭐 억눌려 있던 여성 뭐 지위에 대한 그런 고민 그런 것들이 좀 분출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앞으로 더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소비되는 방식이 대체적으로 뭐 왕세자 같은 게 남자고 그 연인으로서 이제 여성이 등장했을 뿐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지 사회적으로 지금 뭐 의사도 되시고 정치인도 되시고 다 이제 진출하는데 그럼 뭐 사극 관점을 보면 왜 왕이 되리라는 게 없어? 아... 그렇지만은 이제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거기에 드라마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약간 신분을 위장하면서도
왕통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상상력이 가능하고 수용될 수 있을 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일단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장르가 사실 저희 K-컨텐츠로서 다른 나라에 저는 앞서갈 수 있다고 봐요. 맞아요.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작품 만들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도 좀 선호가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아랍이나 이쪽 지역에서도요. 아랍도 인기가 엄청나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진짜 아랍 그 뭐 이슬람교의 바탕을 둔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2억이 넘어가는데 인구가 아 인도네시아도 반응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도 여성들이 감히 이슬람교를 가능하지 않은 거니까 이제 그런 외연을 생각을 해보면 계속 이런 그 여성 서사는 비즈니스 관점으로 봤을 때도 좀 앞으로 계속 유망하다. 유망하다. 솔직히 저는 세영 씨의 말 속에서 그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드라마나 이런 시도가 호기심 있고 재밌죠.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보기에 호기심이 나고 재밌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거를 여인천하처럼 그렇게 그리는 게 한다면 보겠어요? 다르죠. 보잖아.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금 이 컨텐츠 시장에서 여성 소비자들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태껏 잘생긴 남자들을 갖다 앞에 내세워서 사실은 여자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이 잘생긴 남자 있으니까 봐줄래? 이러면서 호소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자들이 똑똑해졌어. 그래서 또 힘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서사들만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를 혹은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 가능한 어떤 상황들을 컨텐츠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서사들을 만들어내야 이 분들이 이 스크린 앞으로 오는 예. 거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더더욱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예. 예전에 레전드였던 분들이 다 복귀를 해가지고 드라마에서 아주 타이틀롤을 맡으면서 정말 달라진 세상을 만끽했잖아요. 지금 고현정 씨도 그렇고 네. 이영애 씨도 지금 좀 뭐 탐정 역할도 하고 있는 네. 성공을 못하고 있는 거. 이거 나중에 가면 또 이게 또 시장에서 이러다가 퇴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조만간에 여자 대통령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미 네. 우리는 한번 네. 그분 탄핵당했어요. 성공적인 여자 대통령. 아, 탄핵당하지 않는. 그렇죠. 그분은 사실 대통령으로 뭐 인정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니까. 사실은 그렇죠. 아, 그리고 뭐 생물학적으로만 여자 대통령도 많이 있었죠. 네. 저희가 장점 얘기해 봤으니까 네. 단점도 짧막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 약간 그 스토리 상에 있어서 대낮에 궁궐에서 갑자기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던가 뭐 세자 뒤에서 험담을 하는 것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아, 저도 이 부분 사실 찍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역사적인 어떤 고증 관점에서 네.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엉터리 장면들이 많습니다. 네. 상상력이 좀 앞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심지어는 뭐 물론 이제 연대가 구체적으로 어느 왕 때라고 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 어떤 팩트를 정확하게 대비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선시대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복수 뭐 이제 의상으로 네. 보면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요즘에 뭐 사극 트렌드는 네. 좀 약간 탈시대적인 어떤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코드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좀 역사적 상상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네. 시대적 배경과 뭐 구체적인 왕대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그 이 협조기관이 어딘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일단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같이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거기 공모작 수상작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극에 없는 공간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공간? 자세히 보면은 문경 세트에서만 촬영을 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 보통 사극에 등장하지 않는 그 지역에 그 산재되어 있는 그 문화재 가옥들이 상당히 등장을 해요. 자세히 보시면은 네. 다른 사극에 없는 공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건 이제 문체부 관할 안에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이제 협조시키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되면 사실은 네. 그 이게 왜 그런 국가적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럼.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이 제작사가 협조라면요 협조 잘 안 돼요. 어떤 보존 문화재인 경우도 네. 있고 또 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저는 좋은 사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아쉬운 점도 같이 교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문경 세트장은요 고구려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 완전 다른.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고구려 양식을 가지고 있는 데서 네. 조선 사극도 찍고 고려 사극도 찍고 백제 사극도 찍고 정말 판타지네요. 찍어. 근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믹스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트장의 그 일종의 궁궐이라든지 네. 한옥 양식은 플라스틱이고 굉장히 급조돼 가지고 미학적으로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에 그 지방에 협찬받은 그런 네. 공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말 실제 그 가옥의 느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국가적으로도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리얼리티를 살릴 수 있는 자리에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작사 감독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어떤 지역에 그런 야간 행사들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업도 보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떤 야간 행사 그 일정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제작사가 그걸 인위적으로 이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만약에 촬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행사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상미가 좋은 거였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세칭 관이 얼마나 오픈마인드가 됐는지 이거를 우리는 또 한번 깨닫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전 정권의 관이었다면 이런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서 또 뭐 솔직히 말해서 고증 논쟁 이런 거 벌어졌다. 그러면 바로 손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압력 넣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이 자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그렇죠.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조선구마사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이 네. 애초에 골격은 건드리지 않아요. 세세한 것들은 그렇게 침범을 해도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아유, 맞아요. 저 정도야 뭐. 아유, 세자가 여자가 된다는데 뭘 저 정도야. 이러면서 넘어가. 근데 그걸 근간을 건드리는 일들이 벌어져 버린다. 예를 들어서 뭐 세종이 여자였다.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러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간을 흔들지 않는 다 그렇지만 다양하고 창의로운 그런 상상, 그런 상상이 허용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 줄평 해 보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죠. 어떻게 김원희 씨 평론가님부터 갈까요? 네. 세영 씨부터 갈까요? 두 분이서 말씀 좀 많이 하셨으니까. 네, 먼저 하시죠. 전 여자도 왕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말을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고 네. 그래도 좀 두고두고 볼 수 있는 물론 이제 뭐 아이 문제가 지금 달려 있는데 네. 너무 드러내지 않고 은유적으로 약간 희망적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석수 평론가님요. 모든 창작을 그러니까 허하라 이런 모든 창작을 네. 허하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는 틀거리를 네.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허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권력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허하지 않고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야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바꿔봐 이러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지금 홍콩에서 어떤 법이 통과됐냐면 네. 그 영상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 안보에 뭔가 문제가 있는 영상들은 전부 이제 상영을 못하게 하고 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평론가님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망해가잖아요. 중국이 예전에 홍콩이 예전에 얼마나 그 높은 성취를 보였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사실은 민주주의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시사점입니다. 진짜. 세영 씨는요? 여자도 왕이 될 수 있다 하셨으니까 제대로 된 여자 대통령 나올 수 있다. 와! 아, 이렇게 출마선언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아, 출마선언을 저의 숨은 뜻을 또 알아주셨네요. 감사해요. 출마선언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는 연모로 이행시. 네. 연! 연기와 연출의 새로운 조화. 모! 뭐 이 정도면 합격점이다. 아, 오케이. 이 정도면 합격점이다. 끝까지. 끝까지 평까지를. 끝까지. 아니 나는 왜냐면 시청자니까. 아, 근거 없어요, 여기까지. 아니 내 생각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거를 대라고. 아니 저는 그냥 한 명의 시청자예요. 새내기 평론가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연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컨텐츠에 네. 대해서 그리고 컨텐츠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날카로운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저희가 뭐 얘기를 할까요? 요즘에 계속 뭐 저희가 시리즈 드라마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좀 새로운 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영화 쪽으로 가볼까요 진짜? 영화 좋아요. 듄 해보는 거 어떠세요? 듄 듄 재밌다던데. 듄도 사실 그런 사회적인 시사점 이런 거 말하기 굉장히 많죠. 엄청 많을 거예요. 듄 다들 보셨나요? 네 저는 봤습니다. 아 진짜요? 어때요? 한 줄 평. 근데 사실 저는 SF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이진 않습니다. 오, 보고 알게. 듄 평은 대체적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는 거. 듄이 약간 현실도피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듄으로 네. 하는 걸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파격스타 시즌 3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이만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